오늘은 갑자기 땡겨서 너무 우울하니까 맨날 10년을 놔두고 오늘 오참이 땡겼어요. 어제는 오전 짜고 게임 중이고 먹고 자려고 근데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게 많아서 자리에 있었는데 졸음했어요. 있는지 답장도 없네. 볼 수 있지. 괜찮아. 나랑 말하기 쉽고 그렇지. 저도 이제 점점 마음이 좀 그렇네요. 괜찮아질 때가 오겠지. 이거 먹고 다 먹은 거에 후추 뿌려서 고추나 이런 거 넣고 또 있으면 먹고 계란도 해서 먹으면 돼요. 마지막에 다이그만 보여주는데 그렇게 먹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좀큰 맛이 안 나더라고요. 요즘은 괜찮은데 여기는 굳이 고추 이런 거 안 넣어도 되려나? 사실 넣어도 맛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먹으려고. 피곤하네.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다 피곤해. 그런가? 좀 닦아왔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계란 넣고 국물 끓이고 밥도 갖고 왔지요.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콜라에 얼음도. 콜라는 어제 넣고 남은 거지만 콜라. 제가 요즘 진짜 잠을 거의 한 숨도 못 자요. 특히 졸잠 자고 그럴 정도로 많이 우울해요. 우울한 사람이 영상 어떻게 찍냐? 이거라도 안 하면 진짜 자살할 것 같으니까 할 거죠. 저는 왜 아직 안 죽었냐면 되게 많이 듣고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사람이 뭐 카톡은 어떻게 하냐, 대화는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전화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전화도 쉽게 못하는 사람인데 어쩌겠어요, 그쵸? 냄비가 조금 타네요. 당분간 지내려고 남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에 많이 힘들 때가 많은데 저는 요새 네. 남보다도 일단 저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가끔 열등감도 들고 시간 지날 때마다 너무 외롭고 그래도 견디면서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야지. 어차피 나이 먹으면 죽을 텐데. 어제 회사에서 사온 치킨인데 깜빡하고 안 먹어서 타겠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고 배고프면 그래도 배고프면 후식으로 먹을 거고. 이건 사왔어요. 너무 우울해서. 아까 이거 라면 사면서 같이 간 건데 돈이 되게 몇천 원 남았을 때 애매하잖아요. 근데 다 써버렸어. 이제는 살 수 있는 돈도 없네요. 우울한 모습만 보이면 안 좋대요. 파이팅. 제발 어제 사는 자유시간을 먹겠으니 일어나자마자 뭘 먹을 거냐 할 수 있는데 그냥 배도 고프지만 달달하고 땡기네요. 우울하니까. 제가 오늘 이불 잠을 꿈을 꿨어요. 얘가 이불을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원래도 되게 싫어하고 좀 징그러워하거든요. 이가 아픈데 먹어도 맛있다. 역시 초콜릿이다. 당근, 우리 당을 배신하지 않아요. 이불로 때려 죽였어요. 손으로 죽인 게 아니고 이불을 자꾸 막 다섯 번을 짓누르니까 죽더라고. 근데 찾아보니까 꿈에서 이를 잡는 거는 좋은 거래요. 혹시 또 내가 하얀 벌레였어서 이게 아니라 딴 걸 수도 있잖아요. 진드기라든지 뭐 벼룩이라든지. 근데 보니까 벼룩을 잡는 것도 좋은 꿈이고 진드기를 잡아도 좋은 꿈이더라고. 일단 벌레를 죽이는 게 좋은 꿈인가? 어쨌든 뭔가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점심 요거 하나 달라.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답니다. 그래도 이쁘죠? 부품을 자랑해야지.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지만 제가 이거를 깠더니 스크래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봉을 하고 교환을 해왔거든요. 1,000원짜리가 그냥 영수증 같은 거는 까지는 막 살펴보고 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빨리 바꿔주셔서 좋았어요. 바쁜데 세금도 그냥 되고 저만 손님인 게 아니라 다른 손님도 있으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분들도 이제 처리를 빨리 해야 되니까 바꿔주신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라다가 어쨌든 잘라내고 이 작은 가위라 힘들어 됐어. 얘도 잘라내야 돼. 근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빼내기 슉. 되게 귀여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보라색 하트하트 너무 귀여워요. 진짜 맘에 들어요. 1,000원짜리지만 맘에 드는 케이크. 다행히 얘는 흠집이 없네요. 앞뒤가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곰돌이가 이제 보니까 너무 귀여워. 1,000원짜리 치고 너무 귀엽다. 맘에 듭니다. 쟤도 달아줄거예요. 여기다가 아! 클레버 이거 잠시만요. 떨어졌어. 에이. 보라색에 검은색 귀엽죠? 보라색에 검은색에 귀여워. 오늘 하루에 거는 별로 안 찍었는데 요새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막 영상이 좀 좋은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좀 봐가지고 저도 이런 얘기만 하면은 구독자님들도 이제 보기 적응이 안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도 마음에 안 좋을 거고 저도 기분이 안 좋을 거고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하기로. 그래서 제가 뭐 슬프면 그냥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어떤 일이 말과 말과 하진 않으려고. 그냥 아 저 오늘 좀 힘들었어요. 아 그냥 오늘 좀 슬펐어요. 이렇게까지만 하려고. 부모님 자세히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감정 표현 정도?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제 영상 보는 걸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안 봐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보기로도 했어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나는 그런 영상 안 올린다 또 이제 안 보겠다 해서 합의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내용이 있는 영상이 만약에 이번 주든 뭐 오늘이든 어쨌든 올라오잖아요. 초반이든 영상 초반이든 그러면 제가 미리 찍어둔 영상을 확인을 안 하고 올렸거나 녹방이나 녹화를 미리 해놓은 거라서 올라온 거지 확실히 제가 이제 그 소리 안 할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은 이제 없을 거예요. 아유 콧물 나와 죄송해요. 더러워 더러워. 어쨌든 제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서 텐션도 낮고 내용도 별로였지만 다음부턴 이제 화해도 막 하고 좀 그런 게 있어갖고 뭐 어때 엄청 우울하고 이런 영상도 조금 이제 최근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큰 거를 받았는데 큰 거를 설치하기엔 방이 좁아요. 다 들어가지 않아서 흰색 해가지고 좀 예쁘게 찍고 싶은데 설치하는 방법까지 봐서 해볼까 생각은 해보고 있지만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직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별거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요.